We sat down with actress Yoon So-hee to discuss her newest project. She's back this summer with the action-packed TV drama Hidden Identity, ready to beat the heat and the bad guys. This is our exclusive date with Yoon So-hee. 미소 기럽지, 성격까지 시원시원한 그녀, 드라마 신문을 숨겨라로 돌아온 배우 윤소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네. 미소가 아름다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비스 시청자 여러분, 윤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TV drama Hidden Identity is classified under action thriller. It closely follows an investigative squad of homicide detectives who go undercover to fight organized crimes and its masterminds. Yoon So-hee acts as Jang Min-ju, whose expertise are in disguise, psychoanalysis, and martial arts. Now, this certainly isn't the actress's first take at action, but we are expecting more realistic moves in this TV drama. 이번에 돌아온 작품도 좀 네. 액션이 많은 드라마라고 들었는데 네, 뭐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교롭게 액션이 많은 드라마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우선 저희 신분을 숨겨라는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신분을 숨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저희는 다 형사인데 수사 오가팀이 위장을 해서 이제 조직 내부로 들어가서 그 조직의 우두머리인 고스트라는 인물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정말 액션이 많다고 들었는데 직접 많은 이제 액션을 소화한다고 들었어요. 우선은 감독님께서 조금 과장되고 이제 기존에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막 과장되고 뭐 이런 액션을 원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리얼한 형사들이 좀 부딪힐 수 있는 액션들을 좀 원하세요.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막 이렇게 공중에서 막 와이어로 막 이런 거 말고 몇 바퀴 돌아서 네, 돌려차기 그런 거 말고 네. 이제 실제로 좀 가능하게 막 뭐 던지고 막 박고 뭐 이렇게 뭐 때리고 주먹으로 실제로 때리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근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얼하게 현재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희는 그런 액션을 다루고 있어요, 현장에서. 근데 이렇게 액션씬이 많고 그러면 힘들어서 약간 즐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스태프분들이 배려를 네.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떤 점을요? 일단 좀 중간중간에 기다리게 해줘요. 아. 일단 쭉 몰아찍지 않고 기다렸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또 찍었, 또 쉬었다가 찍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집에는 잘 안 보내주는데 아하. 현장에서 이제 네. 찍었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런 깨알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백동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여전사스럽고 이렇게 멋있는 역할을 많이 맡으시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 아무래도 제가 처녀작이 이제 아란 장풍대작전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액션에 대해서 아란이 좀 스코어가 좋았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중간에는 너무 그쪽 이미지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선배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배우가 한참을 해도 하나의 캐릭터를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배우는 어떤 거라고 이렇게 딱 이미지를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것도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중간엔 그래서 조금 저도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션이 힘들긴 하지만 아, 내가 어떠한 이미지로 부각이 돼서 보여지는 건 굉장한 장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은 액션 드라마 이제 제안이 들어온다면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계속 먹기는 해요. 이제 이게 시간이 갑니다. 네, 제가 어느새 20대에서 이제 아란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9, 네. 20살에 찍다가 진짜 어렸을 때 데뷔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3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 자꾸 어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좀 힘이 듭니다. 이런 네. 부분을 자꾸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의 최고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우선은 초반에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관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시각적인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원한 액션도 있고요. 화려한 위장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제 저희가 위장하는 모습들이 좀 드라마적이잖아 라고만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어? 실제로 있을 법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장을 할 때 좀 튀어서 화려하면 누구나 한 번씩 더 보잖아요. 이런 위장이 걸리니까 어디서나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해요. 또 뭐 옷도 그냥 정말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인물들이 다 좋으신데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막 김범 씨 같은 경우는 네. 얼굴을 까맣게 태웠어요. 일부러요? 태닝을 했어요. 태닝을 대여섯 번을 원래 배우들이 얼굴은 태닝을 잘 안 하거든요. 네네. 범 씨는 얼굴도 태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니죠. 반대로 이거는. 저희는 거꾸로 안 걸리기 위해서 안 걸리 누구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 신분을 숨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에피소드 주인공 들이 이제 나와요. 뭐 김민준 선배님도 그렇고 에피소드 주인공들이 더 멋있어요. Although Yoon So-hee is largely known for her kicks and punches in action flicks, she has also successfully tackled romance and comedy. The male fans may have fallen in love with her softer side, but her ability to fill up the screen with awesome action sequences reaches out to an even larger audience.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9살 때 꿈이었어요. 9살이요? 네. 사실 와.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제 자기가 꿈꿨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꿈을 이룬 친구예요. 감히. 네. 욕심이 과해져서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릴 뿐이지 네. 사실은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셨을까요? 저는 참 효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머님이 혼자서 이제 저희를 키우시는데 제가 사랑의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린 그 나이에 사랑의 뭐길래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이 재밌는 드라마를 안 볼까 해서 이 드라마에 내가 나오면 엄마가 보겠구나.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엄마가 그게 배우라는 직업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래 희망에 배우라고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게 철딱선이 없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 그럼 내가 텔레비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노래처럼 텔레비전에 네.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라는 노래처럼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동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장래희망의 배우 그리고 네. 전 배우가 됐어요. 네 아, 정말 흥미시네요. 네 단순하게 배우가 됐어요. 네. 그래서 배우가 돼서 벌써 네. 15년이라는 아 15년 아니에요. 15년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줄일까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2년 정도.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12년 차 배우가 네. 된 윤소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12년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걸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사실 다 한 작품 한 작품이 저한테는 참 되게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저를 데뷔하게 해주고 많이 배우게 해줬던 아라한 장풍대작전도 저한테는 서른이 넘고 보니 정말 좋고 훌륭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노희경 선생님이랑 했던 굿바이 솔로라는 네. 작품도 제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연기를 했던 부분이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서 할 수 있는 표현력과 그 당시엔 경험을 많이 못해보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서른이 넘으니까 참 아쉽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요 근래에 끝냈던 뭐 천상여자라는 작품도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참 재미있게 잘 놀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시청률도 좋았지만 스태프분들과 감독님들과 정말 그냥 가족처럼 밥해 먹으면서 찍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배우를 모시면 저희가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욕심나는 역할이나 장르의 드라마 또는 영화는 어떤 게 있으세요? 우선은 저는 사실 좀 악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좀 천상여자가 비슷하게 악역을 하긴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악역을 자꾸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 몸에서 자꾸 반대로 이제 못돼지자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못해질 거야?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런 20세, 20대 애들은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네.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젊을 때 네. 고성은 사사도 한다. 이래서 애들 굉장히 긍정적. 그렇죠. 저는 삐뚤어질 때다. 이런 마음으로 아, 좀 더 악역을 해보는 생각도 있었고 조금 센 캐릭터에 아직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좀 캔디 같고 신데렐라 같고 이제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뭐 이런 사연 있는 캐릭터들이 많았다면 30대 때는 조금 세서 뭐 보여지는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듯한 느낌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예쁘고 좀 이렇게 착해 보이고 인상이 좋으신 분들을 보시면 그렇게 악역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아, 저 착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착하게 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2015년 드라마 찍으시면서 굉장히 바쁜 이제 또 일정을 보내시겠지만 네. 또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우선은 저희가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드릴 신분을 숨겨라가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또 드라마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사랑 한번 받게 신분을 숨겨라 많은 사랑 받고 싶습니다. 네. Hope you enjoyed our exclusive date with actress Yoon So-hee. Be sure to keep an eye out for the drama Hidden Identity and check out Yoon So-hee's action for yourselves. A little shout out for the hardworking actress from all of us here at Showbiz Korea. Wishing her the best of luck. 쇼비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신분을 숨겨라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액션 선사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